지난 26일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에 반대하며 삭발한 강광주 안산시의회 자유한국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강 대표가 운영위원회에 불참하고 삭발한 것은 시의원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된다며 강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또 삭발식에 함께했던 주민들을 본회의 방청석에 입장시켜 소란을 일으키게 했다는 것도 윤리위원회 회부 이유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분은 몸에다가 휘발유를 부으셔서 손에는 라이터를 쥐고 계시고 그래서 의회에 위협을 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강광주 의원님께서 직접 교사하셨다고는 판단은 안 되지만 강광주 의원님께서 하신 행위로 인해서 발생됐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시민 다수의 의견을 무시한 채 화랑 유원지에 추모시설을 조성키로 한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삭발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운영위원회의 불참에 대해서는 사전에 불참 사유를 통보한 뒤 본분에 충실했다며 이 같은 이유로 자신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정치 공세일 뿐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홍반호 대표한테 미리 그분에서는 삭발할식을 9시에 거행해서 참석할 수 없음을 미리 밝혔고 양해를 구했고 또한 혹시나 7명에 대해서 4명이 돼야 정족수가 되니까 정족위원회까지 체크해달라고 부탁까지 할 정도로 저도 이에 직무를 소홀히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당 차원에서도 뭐 정치적 목적을 한 거 아니냐. 현재 안산시의회 의원은 21명,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5명, 자유한국당은 6명으로 민주당이 과반을 넘습니다. 만약 민주당 측이 강 대표 건을 윤리위원회에서 표결 처리할 경우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삭발과 운영위원회 불참 등이 윤리위원회에 회부될 만한 사유인지에 대해서는 법적 해석이 분분한 상태. 이 때문에 윤리위 강행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지역 정가의 분석입니다. TV로드 뉴스 조윤주입니다.